많이 적응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를 계속 쳐다봐요. 알고 계셨는데. 아니요, 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친한 친구들 있으면 자주 연락하고 먼저 연락하는 편이라서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뭐 문자나 이런 거 대화창이 많이 쌓여있을 때는 나름 정리하는 편이에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관중들 앞에서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나름 다른 사람보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중간? 뭐 제가 먼저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비동의인 것 같아요. 뭐 천재형은 아니고 좀 어렸을 때부터 힘듦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몸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좀 재활도 잘 이겨내서 하는 케이스라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난 나름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수 어린 친구들이 많이 다가오기도 하죠. 뭐 궁금한 점도 많고 마운드에서 생각하는 거 구종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주고 뭐 주자가 어디 있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던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도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근데 그게 진짜 다인데? 그냥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원태가 손 씻고 있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태가 좀 뻘쭘했겠죠? 저도 손을 씻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원태가 그냥 형 저 커브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딱 이러길래 뭐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 다른 분들이랑 던지는 커브를 좀 다른 느낌으로 던져서 너한테 잘 익숙할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네. 던지는 느낌이면 좀 세세한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와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네, 활동적인 것 같아요. 한 군데 좀 오래 많은 시간을 있기에 좀 힘들어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시간 나면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면 분명히 어지럽혀질 수 있거든요. 몰아서 하기보다는 좀 눈에 보였을 때는 좀 정리하고 뭐 별벽팀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지저분해져 있는 모습은 크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참여하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사람들 때문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비동이죠.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인 형태가 저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저를 불쾌하게 만들고 화를 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상대적으로 안 맞는 거지 내가 너 싫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친해지긴 어려워지겠지만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의 성격까지 뭐 무시하고 그러진 않는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즉흥적이기보다는 좀 설정은 하고 가지만 조금 좀 두리뭉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시즌 이럴 때는 그래도 와이프랑 애랑 좀 바람도 쐬러 가고 한참 나가려고 할 때는 애가 좀 어렵고 이제 애가 좀 커가니까 나가고 싶어도 시국이 이래서 좀 못 나가고 좀 물렸죠. 지금 중간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비동의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완전 비동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상대방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말할 때 좀 가볍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론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하게 이 사람한테 납득시켜야지 라는 것보다는 너의 생각이 이렇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중간 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보다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중간이지만 중간에서 동의에 좀 가깝죠. 사람을 부러워하는지 건강한 사람? 뭐 금전적이고 뭐 이런 거는 부럽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좋은 일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 아 나도 건강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제 입으로 난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 건강하죠 당연히. 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런 지금보다의 더 좋았던 모습들이 뭐 기억도 나고 다른 친구들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동이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정답에 가까운 방법을 찾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고민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팀을 이적했고 따라오는 기대감 또는 부담감 여러 가지가 많이 뒤섞이긴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꺼지 이제는 좀 줄어드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많이 적응돼서 금방 새로운 직장 생활도 오기 시작합니다. 시간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빨리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종종 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고 운동에 관한 게 많죠. 아, 이 구종을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타자가 이렇게 반응하겠지? 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어렸을 땐 그랬는데 좀 성격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실이 어떤 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맞아. UFO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구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행성도 다 나왔고 물론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많은 행성들이 있을 텐데 설마 그 많은 행성 중에 생명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해. 되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말을 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라이브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은 멘트를 많이 생각하긴 해요. 최대한 내가 내릴 수 있는 답변을 좀 답안 속에서 내리려고 말을 해주는데 짧은 시간에 그걸 정리해서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가끔 저도 얼버무리게 하는데 그렇게 말 잘한다 이런 말은 못 들었어요. 언변이 뛰어나다, 말 잘한다, 너 책 많이 읽었구나. 전혀 아닌데.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 예술 빼고 영화는 관심인데 와이프랑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 그 라라랜드도 재밌었고 일단 음악도 너무 좋고 좀 뮤지컬 형태 보기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7번방의 선물도 그렇고 좀 잔잔하니 재밌지 않나. 근데 가족들끼리 보기에는 좀 그런 것들 액션 스릴? 그쪽 계열을 좀 더 좋아하긴 하죠. 사교적인 매력은? 첫 번째, 약간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 동의에 가깝다고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잘 맞춰주는 스타일? 나서서 이렇게 끌 거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해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라도 만나야 하죠.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랬을 때 고민을 잘 털어놓긴 해요. 쌓아놓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한 걸 잘 못 참고 먼저 말을 해본다. 그건 한 중간 정도? 진짜 어색할 수도 있죠. 친구, 가족, 내 사람을 잘 챙긴다. 네, 맞아요. 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정을 좀 빨리 주는 편이기도 해요. 제가 마음을 표했지만 그 마음이 표한 것만큼 다가오지 않으면 조금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한다. 싫어하지만 할 땐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다. 저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난 마운드에 섰을 때 감정 그렇게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웃었을 때와 웃지 않았을 때 이런 표정이 너무 극과 극으로 좀 나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좀 표정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일 있어? 화난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아니기도 한데 또 길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마다 달라서. 성진이랑 성기? 성진은 그냥 좀 독특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를 계속 쳐다봐요. 왜 그렇게 쳐다봐? 좋아서 쳐다봅니다. 막 이래. 고백해. 네, 이러거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긴 한데 야구에 대한 관심도 진짜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성기 같은 경우는 연차가 어느 정도 됐고 나이도 더 지금보다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친구고.